넌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냐?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퇴근하는 거거든. 어제 하루 종일 시사회 인터뷰에 프리뷰 작성 선배들 잔심부름. 아 밤새 뛰어다녔더니 피곤해 죽겠다 죽겠어. 마중 기념으로 찍은 거야 뭐야? 연기 연습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 한 잔. 카페인이 나를 숨쉬게 한다. 뭐하냐? 어? 나 SNS 시작했거든. 한번 볼래? 영감을 주지. 에? 아 오글거려. 그때 갑자기 웬 SNS? 아 연예인이라면 이 SNS로 팬들과 소통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? 근데 팔로워도 한 명도 없으면 소통 무슨? 혼자 하는 에? 거네.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거든. 이게 곧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거든. 야 추악아, 네가 내 팬인 것처럼 해갖고 사진 하나 찍자. 아 됐어, 사진 무슨? 에이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자. 아 웃어. 야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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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. 자, 하나 둘 셋. 아 안 됐거든. 미쳤겠 진짜 씨. 야 추박아 야. 아유 쟤 요즘 나한테 왜 저러냐? 사진이 원래 형 싫어했어. 아 맞다 그렇지. 아야 촬영이 나빠야겠다. 아 또 그 어린이 드라마 찍으러 가는 거야? 응. 오늘이 그 아쿠아맨하고 결투신이 있거든. 아 이 먹물 옥토퍼스건을 어떻게 쌓인 옷이 쓰려나 이렇게. 어머. 아, 야, 왜? 아, 씨. 갔다 올게. 어우, 더러워. 미쳤나봐. 아. 많이 쓰고 하라, 씨. 에. 아니, 왜 거기서 갑자기 볼이 빨개지고 난리냐고. 미쳤어.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나 드지 마, 심장아. 근데 괜찮아요? 아까 아쿠아맨한테 엄청 심하게 두둑이 맞던데. 괜찮아요. 근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. 괜찮으세요? 그래도 우린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. 갈치맨 역할 안 맡은 게 천만다행이죠 뭐. 아 맞다. 오디션은 봤어요? 무슨 오디션이요? 이번에 김진호 감독님 새 드라마 들어가잖아요. 아, 그 김진호 감독님이면 그 지난번에 시청률 40% 찍은 그 아들의 복수 만드신 그 감독님이요? 아니 그 손 댔다 하면은 그 대박난다는 그 신의 손? 네! 아, 저 어제 그 드라마 오디션 보고 왔는데. 아 정말요? 네. 아이씨 내가 그걸 놓쳤네 그걸. 어떻게 지금이라도 오디션 볼 방법 없나? JTBC